네, 안녕하세요. 이루시문 심석기자입니다. 자, 며칠 전 유퀴즈 언더블럭이죠. 정확히 유퀴즈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유퀴즈 잘 끝나고 갑자기 뭐 그날 뭐 주제가 일기 됐으니까 갑자기 뭐 제작진의 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보통 프로그램이 종영할 때 나오는 멘트들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뭐 잘해왔고, 우리의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고, 뭐 종영하나? 그 윤석열 당선인 출연으로 논란이 불거져가지고, 혹시 오늘이 마지막 회인가? 깜짝 놀라서 봤는데, 그건 아니었고, 오히려는 예고편에 임영웅이 등장하면서, 아, 다음 주 재밌겠다. 로 끝나긴 했는데, 굉장히 놀랐었죠. 놀라고 나서, 다시 이제 OTT로 돌려봤어요. 과연 어떤 메시지였는지. 4월 27일에 뭐 날씨, 뭐 강수확률까지 다 밝히고, 딱 시작이 폭풍 같았던 지난 몇 주를 보내고도로 시작하는 거 봐서는, 이 글을 쓴 이유가 최근 몇주 동안 벌어졌던 일, 다시 말해서 윤석열 당선인 출연 이후에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한 글을 쓴 건데,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주한주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일했다. 그렇기에 떳떳하게 외칠 수 있다. 우리의 꽃밭을 짓밟거나 함부로 꺾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꽃밭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제작진은 유퀴즈를 꽃밭에 비유했고, 누군가 꽃밭을 지금 짓밟고 함부로 꺾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글에 이긴글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그냥 시적으로 굉장히 잘 썼는데, 핵심은 뭐냐면 누가 짓밟았고 누가 함부로 꺾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누가 과연 이 꽃밭을 짓밟았으며 함부로 꺾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그게 누구일지를, 그 열린 글인데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행간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윤석열 당선인, 두 번째 제작진은 그 출연시키는 게 싫었다면 누군가 외압을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인수일 수도 있고, CJ ENM 뭐 고위층일 수도 있고, CJ그룹 고위층일 수도 있고, 내지는 그렇게 잘 했는데 과거에 출연 요청을 했다 거절당했다고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 아니면 김부겸 총리? 내지는 한 2만 개 넘게 항의글이 올라왔거든요. 이걸 항의한 그런 네티즌들? 누가 도대체 함부로 꺾었으며 짓밟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매스미디어에 해당되는 TV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가 특정층이 아니에요. 모든 계층이거든요. 거기에 댓글 단 2만여 명의 네티즌들도 다 시청자예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들의 시청자에게 이런 말을 쓴다. 근데 본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꽃밭이 누구 거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러면 시청자라고 보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청자 중에서 좋은 시청자와 본인들을 비난하는 시청자를 구분해가지고 비난하는 시청자들에게 함부로 짓밟고 꺾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소중한 출연자인 윤석열 당선인을 지칭한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 누구였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거절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번 글은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써놨지만 굉장히 어찌 보면 매우 공격적인 글이에요. 나 건들지 마. 딱그나 건들지 마라는 다섯 글자로 딱 요약되는 글이거든요. 문제는 누가 건드렸는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작진이 한 일은 딱한 가지예요. 나 건들지 마라고 외친 다음에 유재석 뒤가 숨어버렸어요. 과연 이번 일에서 유재석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 유재석에게 책임 소재가 돌아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청와대 측에서 출연을 제안했을 때, 국무총리실에서 출연을 제안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였으니까 경기도청에서 출연을 제안했을 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작진이 거절한 건 분명히 보여요. 왜냐면 처음에 청와대에서 제안했을 때 거절한 적 없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탁현민 비서관이 문제제기 하니까 그 다음에는 침묵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냥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진행자가 정치인 출연을 부담스러워한다. 이거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그 당시 경기도청 관계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방법 되게 잘 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제작진이 있으면 본인들이 출연을 여기저기 섭외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좀 우리 좀 출연하면 어떠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그때 거절하고 싶을 때딱한 핑계가, 제작진이 거절한다고 하면 자기네가 난처하니까, 아, 저희 고정 출연 중에 누가 좀 불편해한다, 내지는 우리 MC가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넘겨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사실은 그 MC랑 되게 친한 거예요, 그 연예인이. 그래서 이미 이쪽 그 연예인과 MC는 이야기가 끝났어. 소속사끼리 얘기가 끝났어.
근데 제작진이 가운데서 엉뚱하게 아 근데 저기 좀 MC가 불편해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싸움 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핑계 대가지고 커트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물론 유재석 씨가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리나 사적인 어떤 구석 속에 안 오른 이유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좀 정치인들 나오는 거를 본인의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성향이 있어도 출연을 해야 될 경우들은 특히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위드 코로나 한참 시작하려고 할 때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약간 국정 홍보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유재석 씨한테 매번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진행자가 좀 그런 걸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 부담스러워하던 유재석 씨가 부담을 안 느꼈던 것일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싫어, 김부겸 총리 싫어, 이재명 상임고문 싫어, 아 윤석열 당선인은 좋아라고 유재석 얘기를 했으면 유재석 씨한테 비난이 쇄도하는 게 맞죠. 제가 기본적으로 방송 쪽 취재도 많이 하고 저도 뭐 방송 출연도 해보고 뭐 제작진하고 얘기해보고 하면 아마 세 번의 출연 제안과 거절, 이번 출연 유재석 씨는 아무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어떤 유퀴즈 내부 사정을 알 필요가 없이 그냥 기본적인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을 보면 딱알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윤석열 당선인 출연이 확정되고 이제 막 녹화한 다음에 어떤 얘기가 의견이 제기됐냐면 유재석 조세호는 녹화 현장에 올 때까지도 그걸 몰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작진에서 아 정말 뭐 제작진이 그 얘기까지 했어요. 진행자들은 이런 어떤 출연자 섭외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정말 윤석열 당선인 오는 걸 몰랐다 얘기를 해주면 유재석 씨는 아주 자유로워져 이번 논란에서. 왜냐면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유재석 씨는 그 현장에 가서 그걸 알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는 짓밟거나 함부로 꺾지 말아라 하다. 다시 말해서 나 건들지 마.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 건들지 마 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가지고 어이씨 나 건들지 마 이래야 되는데 유재석 씨 뒤에 숨어가지고 나 건들지 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시적으로 딱 표현해놓고 딱 숨은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논란이 처음에는 이제 어디로 튀었냐면 처음에는 단순히 왜 당선인이고 곧 대통령 되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치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튼간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찬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논란에서 시작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에 출연을 제안했다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런 좀 여론이 불거졌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총리의 경기도지사까지 나오면서 뭐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 논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딘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처음으로 얘기 나온 게 강호성 CJ ENM 대표예요. 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에 사법고시 실패해가지고 검사를 했던 분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한 4년 정도 차이 나는 후배고,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워낙 유명하듯이 좀 사법고시를 늦게 패스해가지고, 사법고시는 오히려 후배인 강호성 대표가 먼저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1년 차이로 임용했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1년 반 정도 함께 근무한 적도 있어요. 강 대표는 이제 그 성남에서 검사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처음 변호사 사무실 개업한 데가 성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검사 생활을 했던 1년 반 동안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근무를 했고, 바로,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게 대학은 4년 후배인데 검사로서는 바로 한 단계 위, 한 기수 위였었죠. 그러니까 1년 반도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때 어떤 친분으로 출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런 의혹이 커진다라는 거는 그 유퀴즈 제작진 입장에서는 자기네 회사 대표가 지금 언급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소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CJ 본사와 관계가 되겠다, CJ 본사에 뭐 어떤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의혹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든 의혹과 루머는 딱 하나거든요. 궁금한데 궁금증이 안 풀릴 때. 욕은 하지만 유재석 씨가 아무렴 문재인 대통령 나오는 거 싫어요, 김부겸 총리 나오는 거 싫어요, 이재명 도지사 나오는 거 싫어요, 아 윤석열 당선인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가다 보니까 이제 CJ ENM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CJ 그룹에 있는 고위층 사람 한두 명 이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작일지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건들지 마한 다음에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 유재석 씨한 명한테 집중되고 있어요. 지금 유퀴즈 제작진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사람이 유재석 씨거든요. 유재석 씨에 대해서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 기나긴 글에서 자신의 실언 앞에서는 의연하지만 타인의 굴곡은 세심하게 연연하며 공감하고 헤아리는 사람, 매 순간이 진심이었던 유재석.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주긴 했는데, 유재석 씨가 이번 사안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몰랐으면, 아,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촬영 현장 와가지고 녹화 당일날 알았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유재석 씨는 아주 자유로워져요. 실제로 유재석 씨가 다른 정치인은 싫다고 하고 윤 당선인만 좋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에 대한 비난 여론, 뭐 그런다고 비난받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시시비비는 가려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이런 비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퀴즈 제작진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는 바람에 CJ ENM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의혹의 당사자들은 지금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와서 중요한 건왜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했고 누군 출연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한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자기네 프로그램의 간판인 프로그램 제목이 유퀴즈 언더블록이에요. 제목부터 유재석 씨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래놓고 유재석 씨를 지금 가장 험한 곳에 몰아놓은 다음에 제작진은 그 뒤에 싹 숨어버리는 이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라 누구도 출연할 수 있고 누구의 출연도 거절할 수 있고 앞에 계신 분들도 PD분들인가 알겠지만 누구를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것이며 출연시키지 말 것이에 대한 권한은 제작진에 있어요. 제작진이 결정한 거는 물론 제작진이 그 과정에서 어떤 출연자한테 뭐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뭐 이래가지고 출연시켜주거나 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출연진을 정하는 건 올고지 제작진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는 건뭐좀 그게 과도하다 볼수 있는데 이번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나의 제작일지라는 글을 프롤로그로 올리는 다음에 유재석 씨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이 행태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되는 행태 아닌가 싶어서 오늘 그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근데 제작진의 말하지 못할 고충도 있지 않을까? 뭐가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만약에 말하지 못할 고충이 있다면 자신들의 회사 위에서 아까 뭐 어딘가에 외압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는 더 유퀴즈 지금 제작진을 비난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함부로 짓밟고 꺾는 행위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제작진을 지켜주는 행위인 거죠. 다시는 외압을 가하지 말아라. 지금의 그 성남 민심은 누가 출연했다가 아니라 왜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누군가가 외압을 가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제작진이 뭐라고 이 프로그램을 소개했냐면 보통 사람들이 써 내려가는 위대한 역사를 담을 수 있어서 어느 소박한 집 마당에 갖고 놓은 작은 꽃밭과도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소중한 프로그램을 오히려 지금 시청자들과 이렇게 뭔가 비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가라고.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당당히 얘기를 해야죠. 누가 우리를 짓밟았고 함부로 꺾었는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걸 특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애매한 글을 써놓으면 불보듯이 모든 비난은 유재석이 한 명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의도하지 않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죠. 저는 뭐 강호성 대표가 직접 한번 기자회견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뭐 1년 반 같이 근무했다고 뭐그 20년 전 일인데 그것 때문에 뭐 강호성 대표가 출연시키고 그랬을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 당사자로서 유재석 씨는 오히려 의혹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이번 사안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CJ ENM 대표 정도니까 본인이 또이 방송사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한번 입장을 밝히는 거가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이런 어떤 애매한 글이 아니라. 저는 뭐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말을 하시는 게 지금 여론은 유퀴즈 제작진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비난은 유퀴즈 제작진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은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유퀴즈가 방송이 되고 유퀴즈에서 임영웅 씨를 보고 임영웅 씨가 나오는 유퀴즈에 열광하고 싶어해요.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도 제작진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작진과 그 CJ ENM 대표를 비롯한 고위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가급적이면 임영웅 씨 방송이 되기 전에 좀 논란을 털고 갈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